자, 일단은요, 오늘 우리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제가 늦게 한 이유는, 사실은 여기서 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가는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면, 저기서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제가 조금 지체를 했고요. 일단 쓰레기 봉투를 다 가지셔서, 2인조, 1인 1명 가지셔도 되는데, 바닷가에 내려가면은, 지금은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알리 모르게 병 유기소가, 그 다음에 폭죽 터뜨리고 철사 같은 거, 그러니까 병따개 같은 거, 생각보다 이렇게 맨발로 밟으면 다리가 많이 찢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쓰레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큰 틀의 쓰레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길을 다니면서 좀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작은 거 하나 다 주워줬으면 좋겠어요. 담배꽁초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거 감각 내려가면은 그냥 두근한 방으로 걸어가지 마시고요. 일자로 줄을 쫙 서서 누가 봐도 아, 저분들이 오늘 봉사활동을 하시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끔 미친 주고 걷거나 휴대폰 보거나 땅만 파면서 이렇게 막 두근한 방으로 걸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산책을 나온 건지 아니면 운동을 나온 건지. 저희는 오늘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때 홍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너무 앞에 가면 조금 기다려주는 배려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20, 30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땀도 제법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안 하던 운동하죠. 고개 숙였다가 고개 올렸다가. 여기 어머님 아버님 아마 전기증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야 이거 지나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기 도착하면 여기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 대회까지 마무리 할 거고요. 생각보다 소중한 상품이 있다는 거 다 보셨죠? 그래서 일단은